저는 자니즈 대 30년 전속 모델로서 30년? 아. 그러면 몇 살이에요? 나이가 밤파이어예요. 밤파이어 Q&A 질문 지망생들 어디서 감히? 저희 어머니부터가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와우. 30년 됐잖아요. 31년 전부터 난 기다리고 있었어. 혹시 몇 살이? 42살. 첫 번째 배틀의 주인공은 여기서 멈춰야 돼? 마크 씨는 혼자 지금 발이 떨리고 지지 떨리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진짜. 둘, 셋. 그렇지. 나이스 마크. 반말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결정할게요. 예, 어제 백바 오디션 프로그램 봤다. SM 오디션보다 어려웠어. 네, SNS에서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팔로워 했었는데 그 다시 언팔하시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너가 팔로워 안 해줬잖아. 1년 전만 해도 아주 굉장한 절친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좋아요에 목숨을 걸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친구가 너무 큰 라이벌처럼 돼버려가지고. 너무 멋있어요. 네, 조용히 해주세요. Whisper is bluebird. 저는 왜 둘이가 친구였는지 알 것 같네요. 중간에 태용 씨한테 윙크를 하더라고요. 어두운 둘만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아하. 그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어이가 없네요. 조현군 약간 지금 분에 차있는 표정이. 저희가 뭐 잘못했나요? 네가 내 곁에 올. 그쪽이 말이 참 많네요. 아, 현타와. 아, 이거 참 말 맞는 인스타 사진 찍는 도영이. 3, 2, 1, go. 나 진짜 말을 들어도 못 죽었겠네 이거 진짜. 일단 태용 씨가 제가 봤을 때 도영이는 발전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발전해. 안 그러면 우린 끝이야. 그냥 그럴 것 같았어요. 뒤에서 뭔가 줬을 것 같더라고요. 저 무릎 라인, 저 연골. 너무 섹시한 것 같아요. 그럼 저를 흥분시켰어요. 태용 씨가 저를 흥분시켰어요. 너무 섹시해. 그냥 자연스럽게 끌렸다고 해야 돼. 네. 유타 씨, 저 상당한 매력을 봤어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 콕 짚고 들어왔어요. 알겠어요? 네. 말할 때도 지금 또 영상을 봤잖아요. 했어요. 네. 네, 4번 테이블. 떠오르는 절대 강자. 여기요. 이번에 제 시어들 바로 나옵니다. 떠오른 나무늘봇. 놀랬어 지금. 네네. 바로 치는 바다. 3, 2, 1, go. 아니 뭐 근데 크지 않은데 임팩트 있어. 말라버린 물티슈. 이 사람 제대로 된. 제가 뭐지? 빼질린 목도리 도마뱀. 스위트. 옛날에 제가 어디서 한번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 센스를 좀 독특한 매력을 봤어요. 오해. 4번 테이블. 아니 4번 이거? 테이블. 4번 바위. 4번 바위. 4번 테이블 물티슈 하나. 포즈는 이제 필살기야. 필살기. 필살기야. 필살기. 태일 씨의 매력은 조금 돌려서 말하는 스타일이면 재현 씨의 매력은 좀 직설적인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Yeah, I don't think so. 재현 씨가 뭔가 좀 더 직설적이었고 태일 씨가 좀 더 간접적이었어. 방금 제가 내 할이야? 태일 씨? 네네. 중간에 포기하는 거 정말 보고 싶어요. 아 괜찮아요. 저 이거 아니고도 다른 일 많이. 오. 페어 플레이 부탁드리. 오. 살랑이는 강아지 풀. 오. 뭐야? 혓바닥. 오. 이것만 말랑이 먹는 태용이. 3, 2, 1, go. 악도 아닌가요, 재현 씨는? 아닌가요? 오. 태용 도영. 태용 도영 나오세요. 데스티니. 이 팀. 정말했어. 고무장가? 아, 아이템이 되게 신박하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걸 얼굴에 썼어. 야, 1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 끝났어요. 야, 끝났어. 됐어. 오, 자니 봐봐. 이건가? 이건가? 오. 도영 씨 입술 매력적이네요.
오. 아, 나 저렇게 아 이 아 나 근데 좀 섹시하다. 미쳤다. 어떻게 할까? 일단은 첫 번째. 파랑 우산이 왜 있어? 파랑 우산. 파산. 와, 냄새나. 봐. 뭐야, 뭐야? 나 가까이 뭐야? 좋아, 좋아. 굉장히 졸리고 지루했어. 아우. 어, 좋아, 좋아. 아우. 좋아. 아, 좋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팀원 조합도 제가 있었기 때문에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나왔다, 나왔어! 아, 나 예술적인데? 헐, 미쳤나봐. 생대파 안 맵나? 근데 설렁탕이에요, 생대파. 저는 진짜 맛있는 설렁탕 먹고 싶긴 하다. 사실 이 오디션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진 않아요. 근데 초록색이 약간 좀 자기주관 좀 센 것 같아. 아, 왜냐면 정우가 메인인데 그 사람 혼자 뭔가 뛰려고 하는 모습이 좀 얄미웠던 것 같아. 세티에! 와! 여정우! 아, 태코예요! 시그니처 워킹이 굉장히 유명한데 아카데미에서는 제 런웨이가 교재가 되기도. 지금 생각한다. 손이 약간. 아, 손이 있네. 아, 손. 헬멧 같은 거. 스파이 한번. 스파이 한번? 괜찮네, 괜찮네. 오! 야! 뭐! 약간 떠 있어야 돼. 어, 몸이 약간. 바닥을 밟지를 않아. 오! 바닥을. 오! 바닥. 오, 투스텝이다. 투스텝이다. 좀 웃기신 것 같은데. 여기가 웃음을 못 참으시는 것 같은데. 와우. Yes. Unbelievable. Wow. Yeah. Unbelievable. Bravo. 내 친구 Unbelievable. 내 친구 탑포 이거 진짜 좋아. 와, 이거 맞아. 오! 워킹. 워킹. 와. 뭐야 저. 와우. 진짜 이건 finally. Tricky setter. Wow. Unbelievable. Unbelievable! 와, 와, 이건 마치 예상하지 못했어. 와, 역기적이다. 와우! 시야를 가려버렸어. 시야! 시야를 가려버렸어. 테일씨! 너무 웃겼어요, 진짜로. 웃겨요? 런웨이를 진지하게 임하지 않나? 대친구 미우미우도 와, 인맥. 그 친구가 항상 하는 리액션이 있거든요. 정말 좋을 때 나오는 미우, 미우미우. 그래서 미우. 제가 1092년도에 또 파리를 갔었는데 1092년? 천년전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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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분인 줄 알았는데 아, 유학하다 오셨나 봐요. 리미티드 에디션. 내셔널 지오그래픽인데 University School 나왔어요. Yeah. 그리고 포인트는 이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건 사실 오케이 다 들었다고 칩시다. 와. 기다려. 오 기다려. 기다려. 소감 한번 해주세요. 저희 심사위원 분들도 저를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무엇보다 그 두 눈에 그래서 모델로서 우선 밀라노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고요. 또 제 이름을 이용한 브랜드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풀 산로랑 같은 걸 생각하고 있는데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델 일을 그만두고 빵집 사업을 해볼까 해요. 그만둘 거예요. 재미없어요. 재능 있는 저를 못 알아보는 잔이지들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